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좋은 아침에 가슴 아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조금 걱정도 되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치유받으시고 또 좋은 예방책을 찾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닥터 수준 정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카이저 병원에서 35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5살 된 중국 여자아이를 보았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이제 의료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외딸인데요.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한테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아이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예뻐요. 그런데 저는요, 나중에 하버드 유니버시티 갈 거고요. 저는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들었던 이 아이는 어떤 때는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피아노 연습을 한답니다. 어떤 점에서는 부모를 이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굉장히 아이한테 이제 어떤 그 압박을 많이 줬던 거겠죠. 물론 공부도 잘하고 다른 데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이였는데 이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디를 나가셨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5분에 한 번씩 5분마다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가서도 아이가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애를 쓰지만 보질 못한대요. 그러니까 5분 후엔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지를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갖다 기대를 하시면서 이 아이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받아들여서 사랑을 받으려고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하느님과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갖다 발길로 막 차는 걸 봤습니다. 이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자란 분인데 부인이나 딸에 대해서 화가 나면은 자기가 선생님이니까 그분들을 뭐 그렇게 상처를 줄 수는 없고 이 아이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이렇게 발길질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발길질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리빙룸에서 저쪽 그 마당에까지 강아지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감정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두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면은요. 이제 우리는 우선 프리프론탈 로브라고 해서 전두엽. 이 전두엽은 이제 계속 탄생한 후에 부모님 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뭐 이런 것을 통하면서 계속 성숙합니다. 그래서 25세까지 이제 성숙을 하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두뇌는 limbic system, 번연계라 그래가지고 감정뇌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뇌는 인간을 비롯한 많은 포유동물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나 고양이나 사슴이나 뭐 또 아니면 심하면은 뭐 호랑이, 사자한테 전부 다 있고요. 이 그 두뇌가 중요한 일은 뭐냐면 포유동물이 이 험한 숲속이나 이 사회에서 어디에 있던 간에 survive, 그러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뇌가 바로 그 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뇌가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동물들이 배고픈 걸 알아야 되겠죠. 그자는 굶어 죽으니까 배고픈 거 알고 몸이 아픈 거 아는 거.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제 친구 말에 의하면은 거기서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은 항문이 막혀서 태어난 애들이 많답니다. 따라서 아기가 엄마 젖을 먹다 보면 한 2, 3일 지나면은요 배가 아프니까 막 웁니다. 그래서 제 친구 선교사가 보니까 거기 항문이 뚫려지지라니까 거기를 수술해서 딱 그걸 갖다 이제 뚫어주면은 아기가 그다음에는 편안하게 괜찮은 거죠. 즉 아픈 것을 아는 것도 이제 이거 감정내에서 하는 일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동물은 뛰거나 아니면은 도망가야 됩니다. 아니면 싸우고.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런
reaction 그런 것을 stress respons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그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요. 배고픔 울고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그런데 벌써 아기가 6개월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엄마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던 데를 먼저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확 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봐서 엄마가 있던 데를 봤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엄마가 안 오면 그때는 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오실 테니까. 즉 아이가 벌써 6개월 사이에 이 전두엽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executive function, 그러니까 집행기능이 벌써 돼가지고 감정이 나온다고 해서 확 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했는 거죠. 그 몇 분 동안. 그러니까 벌써 그런 식으로 차차 개발되는 것이 이제 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제 두뇌에 제가 그 대강 하는 일을 갖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 그 두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두뇌가 아니고 이제 몸 전체죠.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필요한 일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fight or flight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심장에서 팍팍 피를 갖다가 온몸에 보내서 근육이 이제 일을 하고 근육이 빡빡하게 돼가지고 도망을 가거나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흡은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니까 그리고 그때 보면은요 근육이 빡빡해지고 눈동자도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자율신경계에서도 특히 교감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교감신경계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항진시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있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기관이 지금 항진돼 있는데 소변을 본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그 방광이 이렇게 있다면은 방광이 여기 다 차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요도가 나오고 이 여기 그 오프닝이 열려야만 이게 여기서 소변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로 열리게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입니다. 패러심포테틱 너브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불안하니까 계속 fight or flight 상태에 있으니까 이 여기 오프닝이 열리질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찔끔찔끔찔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이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이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가 마음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보통 때도 아이에게 그렇게 너무 심한 압박을 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됩니다. 5살짜리가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을 갖다 피아노 연습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고 그건 어머니한테 이제 주의를 줬죠. 그것을 많이 이제 시간을 갖다 줄여라.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줄였고 아이가 놀 새가 없었거든요. 아이는 놀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시간은 물론 부모님하고도 놀아야 되는데 계속 압박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에게 저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동보호국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앞으로 또 이런 그 자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버지를 갖다가 정식으로 이제 그 퍼니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알아서 이거 분노 조절하는 걸 배우려면은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노력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워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손해를 봐야 그러니까 고쳐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다음부터는 아주 조심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갖다 이렇게 어뷰스 안 하고 어머니는 아이가 놀게 하고 어린이답게 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차차 그래서 아이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치료를 이제 성공적으로 끝낸 케이스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린이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이제 resilience라고 그러는데 웬만한 것들은 아이들은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이럴 때는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구타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전매청이라는 그 관공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2년마다 이제 그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충청남도 예산에서 우리가 살 때인데 저는 그래서 국민학교를 세 군데에서 다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맛있는 떡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를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 앞에서 저희 어머니를 갖다 구타하는 걸 보고 그때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아주 그때는 정말 헬플레스해지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등치도 큰데다가 막 화를 많이 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참 착하시고 그런 분인데 도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그때 한국에는 그런 이런 것을 이런 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만연돼 있을 때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이북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 살 때 이남으로 피난을 오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누군가 사귀고 뭐 친해지는 걸 갖다 절대로 못하게 하셨는데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자꾸 이제 아버지가 컨트롤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친구가 저하고 제 동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이 느끼는 걸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나중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는 어떤 그 뭘까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많이 이제 어뷰즈를 받으셨고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분노가 이렇게 축적되었던 것이 그 남한에서의 힘든 스트레스란 그 현상에서 타겟이 어머니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원인과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12살이면 되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카운슬링을 받았거나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저희 아버지도 그게 없었고 저도 없었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게 없었죠. 어머니는 이제 17살에 저희 아버지와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가 혹시라도 정신대에 끌려갈까 봐 6학년 졸업한 후에는 학교도 안 가게 하시고 빨리 서둘러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런 사회 환경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다가 괴롭게 하는 원인도 됐을 텐데 물론 어렸던 저는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그 트라우마틱하게 그런 것을 본 기억, 그 아팠던 마음, 제가 그 모두 할 수 없던 그 아주 처지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티네이저가 되면서 제가 많이 디프레스했고 그때 이제 자살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무드 스윙도 많을 때고 여자애들이 이제 난소울문도 많이 나와가지고 불안하고 이제 월경 시작할 때는 많이 우울하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저를 구하는 것이 제가 그때 만났던 제가 그 티네이저 때 만났던 캐나디언 그 미셔너리 선교사 닥터 윌리엄 스코필드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넷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도저히 이분까지 대학교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그때 캐나다에 이민을 가면은 대학 교육을 무료로 캐나다에서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캐네디언이 됐는데요. 그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 추운 겨울에 돈도 없고 매일 빵하고 물하고 이렇게만 잡 쓰시면서 너무 떨리면은요. 이게 자기가 쓰고 있는 이불 위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으셨대요. 왜냐하면 덜덜덜덜 떨리라고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아마비에 걸리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쪽 팔과 다리를 잘 못 쓰는 그런 이제 유치에 됐는데 졸업하시기 전에 벌써 이제 기독교에 많이 귀의를 하셔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장 세계에서 열악한 환경이 한국이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정해가지고 이제 오신 겁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오셔가지고 세브란스에서 병리학 교수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세브란스에 있는 그 약국에 있는 이갑성 그 옹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너무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전통이 있는 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감명을 받으셔서 한국말도 그때 참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4년 동안 계셨는데 그 어느 날 그 이갑성 씨가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한 거다. 그래서 만세를 할 건데 전국적으로 누군가는 이거를 갖다가 촬영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좀 촬영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팔, 다리도 잘 못 쓰시는데 그래도 이 자전거를 타고서 다니시면서 3.1 운동하는 광경을 모두 다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을 본인의 그 저기 구두 뒷창에다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방세계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개한 민족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충분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를 갖다 독립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막 하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일본 정부가 할아버지를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떠나셨습니다. 한국을. 그리고 다시 캐나다에 가셔서 토론토 유니버시티에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동물들, 그러니까 가축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병균을 찾아내고 그 치료법을 찾아내면서 많은 공헌을 하시다가 65세가 됐을 때 이제 해방된 한국 정부에서 이승만 박사가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다시 오시도록.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실 때는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히리라 라고 이제 맹세를 하고 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로 고아들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런 그 젊은 애들을 갖다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물론 이제 영어 공부도 하니까 열심히 주기도문도 외우고 뭐 요한복음 뭐 이런 거 전부 다 외우고 그다음에 주말만 되면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때 광명고원이었던 것 같은데 고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머가 있어가지고 얘네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거기 가시면은 저는 그거 노는 걸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그 고원장 하시는 그 분이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지만 그분 보고 할아버지가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항상 그 고원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저희 어머니가 말씀한 항상 하신 것이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항상 봐라. 그래서 그 저보다 못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과대학에서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갑자기 49살 되던 해 저랑 남편이 같은 나이였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은 애도 현상이 되게 한 2년 정도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애도 현상에 겹쳐서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7년간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다시 제가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가지고 제가 저 자신을 갖다 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 환자들이었습니다. 정신과 환자들의 가슴 아픈 것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분들이 좋아지면서 저도 조금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상담도 받고 프로젝이라는 항우울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SSRI 즉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그러는 건데 세로토닌을 많이 올려줌으로써 우울이나 불안을 치료해주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이제 친구의 권유도 있었지만은
아침에 제일 문제가 심한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한 증상은 아침에 제일 나쁘고 그때 어떻게든지 가만 듣는 있지 않고 운동을 한다던가 뭔가 움직이면서 좋아지면은 차차차차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제가 LA에서 4번 완성했고 시카고에 가서 한 번 더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UN 사무총장 말씀에 의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트라우마를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오랜 시간 도움이 필요할 거고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이분들 얘기를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시아인들에게는 그거에 겹쳐서 요즘 아시안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많이 이제 늘고 있죠. 그 위정자를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이나 바이러스니 헝푸 바이러스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함으로써 이 전두엽의 집행기능이 잘 안 된 미성숙한 사람들이 어른들이라도 그것을 앵거 조절을 못하고 분노 조절을 못해서 엉뚱하게 아시아인들에게 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고 지금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빅팀이 됐죠. 우리는 피해자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집에다 그냥 가두고 가만히 조용하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리 지르고 어디엔가 보고하시고 이제 그 경찰이라든가 아시아 정의연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양인들이 얼마나 많은 빅팀들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나라에서는 법을 정하고 우리의 2세, 3세, 4세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증오 범죄에 타겟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 말씀 정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오실 다섯 분들이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하실 거니까 가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